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숙제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맨날 똑같은데. 일단은 그냥 한번 둘러볼게요. 여러분, 오늘 무정란을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끔씩 리키가 메이팅을 하면 이렇게 상처가 나요. 소독약 한번 뿌려주시고, 생각보다 흔한 일이라서 막 심각하게 하실 필요는 없,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기서 막 더 까지거나 막 머리가 다 벗겨지거나 그러면 그러든 거 아니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직 가재 온 거 말했나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알바생 애들이 키우던 가재들을 좀 가져와서 이렇게 놨거든요.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한 마리 얘는 안 나와 있나? 얘는 여기 안에 있네. 저쪽 보이시나요? 여기 밑에 큰 놈? 쟤가 더 크거든요. 그냥 뭐 가습기 겸 또 뭐 하나 볼 거 더 있으면 좋잖아요. 한 5초 정도 뭐 볼 게 더 있는 게 크거든요. 타란툴라도 여기 한 마리 숨어 있고. 얘 진짜 많이 컸네. 방금도 릴리가 두 마리 정도 분양 갔고요. 많이 안 남았네. 여기 밑에가 여러분들 숫자 써놓은 거거든요. 이 마리수? 수량? 얼핏 봐도 이제 여기 뭐 한 15마리 20마리는 되겠다. 여기는 그래도 10마리 정도 나온 것 같고, 여기는 여기 애들이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네. 여기는 한 15마리 여기도 많이 나갔죠. 여기는 이제 우리 차콜 아기들. 차콜은 제가 좀 애정이 있어서 좀 편애를 합니다. 제가 단색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렇게 곳곳에 다 숨어있어요. 고퀄리티도 있고요. 저기 진짜 진한 애들 있거든요. 초놈들은 저기만 들어가 있네. 주렁주렁 열매 같죠? 아, 이게 확실히 부치류들은 이 떼사육이 정말 이뻐요. 이걸 잘할 수 있으면 무조건 떼사육을 추천합니다. 가골도 하고 있고요. 리키들 상관은 뭐 비슷해요. 뭐 달라질 게 없죠, 여러분들. 까시거북이들. 똥 산 거야? 여기 똥 보이시나요? 밥그릇에 똥을 사는 거야. 애키도 우리 이쁜 애들 얼굴을 안 보이는데? 우리 이쁜 애들. 그래도 지들끼리 막 가끔 투닥투닥 하더만 그래도 맨날 둘이 같이 붙어 있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하여간. 품은 뭐 똑같고요. 땅콩이는 자러 왔겠죠? 이 시간은 무조건 잡니다. 쟤는 하루 종일 저렇게 일광욕 하고요. 다리 쭉 뻗고 있는 거 봐. 식물들도 잘 자라고 있고. 이게 하나 나오네요. 유니콘 같네. 여튼 뭐든 시간이 답입니다. 암컷 자고 있네. 너무 먹습니다. 귀뚜라미 하루 100마리는 기본이에요. 리키 애기들. 여러분들, 제가 이게 리키를 왜 이렇게 키우냐면 구조물이 없어야 애들이 오히려 밥을 잘 먹어요. 아래에 있어서 꼬치구이 같죠? 리키도 합사가 매우 잘 됩니다. 리키는 전 밥 맨날 줘요. 그래도 애기 때는 맨날, 커서는 안 주고. 슈달은 이제 제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 똑같죠? 레드바 이쁘네요. 얘는 아직 파업이 잘 안 됐네. 얘도 이렇게 잘할 것 같아. 얘랑 비슷한. 얘랑 비슷한 타입이겠다. 얘 충식을 너무 잘해서. 여기가 암컷들. 맞다. 우리 여기 새우도 넣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얘네들이 이끼랑 뭐 잡아먹는다 해가지고 그냥 여기는 새우항이에요. 뭐 여기 보면 뭐 달팽이 우렁이 같은 것도 막 있는데 제가 못 찾겠다.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 귀여디들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임신을 계속해요. 유로는 이 시간은 자고요. 눈 뜨고 있는 건가? 귀여디들. 블루통들은 살이 너무 쪘어요. 이 자식들이
무슨 쥐를 먹다 보니까 완전 돼지가 따로 없네. 살찌는 건 뭐 나쁜 건 아니죠. 비어지들은 이제 나름 떼샷 맨날 이러고 있고요. 귀여워라. 자기들끼리 사이좋게 이러고 있는 게 참. 얘는 어차피 제 가족입니다. 이제 그냥 안 보낼 애들이고요. 사이좋게만 지내주세요. 말하겠지? 벨라블루터 여기도 두 마리 썼네? 우리 레오파드 육지어복 성찬상도 잘 자고. 아 우리 대망의 우리 귀요미 처갈라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들. 귀여운 거 보여줄까요? 겁은 많아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겁은 더럽게 많아요. 이렇게 앉으면 막 만지면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들. 앉으면 한번 보세요. 흐물흐물 안 해. 웨이브 안 타매. 웨이브를 안 타네요. 저 스쿼트 돼지 이거. 이거 그냥 돼지예요. 얘네들이 미주리 사료에 맛들려가지고 전주인이 미주리 사료를 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맛들려가지고 야채를 안 먹어. 미치겠네. 여튼 괜찮고 돼지구에 여튼 매력 있어요. 완전 채식종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고. 유로랑 요즘 이런 처갈라 애들이 이뻐 보이더라고. 나름 순해요. 표정이 약간 좀 거칠게 생겨서 그렇지. 아 수컷인데 너무 예쁘더라. 우리 암컷이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거 똥돼지 이거 지금 승질 부리는 거거든요. 이게 웨이브 왜 안 타. 내가 이거 만져줘야 돼. 너의 겁 너무 많아. 아 이 촉감이 뭐랄까 약간 좀 거칠어요 얘네들이. 맨들맨들. 알아서 들어갈 거야. 나중에 또 만지죠. 제 가습기. 물 깨끗하죠, 여러분들. 나름 얘네들이 제일 호사로운 생활을 할지도 몰라요. 밑에 비파도 있고. 우리 얼굴 보기 힘든 우리 뉴트들. 배 땡땡한 거 봐. 너네도 나름 잘 살지? 제가 분양하려고 데려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다 키우고 있어요. 분양을 제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쟤네들은. 나름 뭐 볼 게 있어야지, 차비. 어차피 분양은 주류개코가 제일 잘 나가요, 여러분들. 이거 또 임신했어요. 2차 산란 준비 중, 레드비어티. 이쁘죠, 여러분들. 이제 새끼 나오면 좀 이쁜 애들은 아마 업자분이 다 데려가실 거라고 했고. 이쁜 애들 원하시면 미리 연락 주세요. 지금 알 60개? 거의 100개 가까이 나올 예정이라 얘도 곧 임신이거든요. 내가 지금 웨이팅을 확인도 해가지고 큰일이다. 너도 임신이다. 어떡하냐. 그래도 밥 많이 먹을까 좋지? 아이고 우리 알비노 블루타 승질 부를 거야? 웬일로 좀 순하네? 너도 돼지 됐잖아. 얘는 슈퍼푸드 진짜 좋아하거든. 티플러스 알비노 블루텅입니다. 고사리들이랑 뭐 죽는 애들도 있지만 잘 살고 있어요. 여튼 그래도 볼파알 한번 보여줄까요? 아 맞다 우리 에이미 아이도 알라가지고. 여러분들 저 납세도 있는 거 아세요? 에이미 아이 얘네 알랐거든요. 알이 진짜 리키할 만한 거예요. 근데 났는데 하여간 보여드릴게요. 요게 일반 납테일 알들이고요. 요게 이제 에이미아이 알이거든요. 완전 크죠? 리키알만 리키알. 그 대망이 이제 볼팔 한번 보여드릴까요? 대박이죠? 잘 살아있는 유정란이거든요. 완전 커요. 와, 이거 뭐 얼마나 거야? 공룡알. 거의 공룡알입니다. 저도 이게 볼파알은 처음 받아봐가지고 뭐 어제 얼떨결에 한 붙인지 네 달 만에 알을 갑자기 나버려가지고 데뷔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이건 돌땡이고요. 우리 네 개 살 빵. 레드벨들 다 나오고 두 마리밖에 안 나왔어.
생각보다 잘 나가요 여러분들. 제가 40마리 해칭했는데 다 나갔어요. 물론 싸게 뺐습니다. 쟤네들은 비싸게 받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할 방 잘 있고요 여러분들. 뭐 불란은 그러니까 패터니스급이 좀 큰 사이즈는 다 나갔고 좀 어린 애들이 이제 또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애들 패턴이 좀 있어도 이런 애들 다하기 있습니다. 이런 애들 만다린 아까 밥 줄 때 많이 봤는데 또 없으니까 그러네. 얘는 불라 50숫이에요. 50만원짜리 불라 수컷. 수컷이 하나 더 있는데 얘도 50짜리 불라 수컷. 얘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손님들도 계셔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제 불라이들 아까 불라 많이 봤는데 어딨지? 착각인가? 여튼 근데 불라도 많이 나갔어요. 제가 봐도 이런 타입 좀 남아있고 여기도 이제 불라. 아, 왜 만다린이 더 이쁘네? 불라보다 왜 만다린이 비쌀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엔 불라는 끝이 있는 라인이고 만다린은 끝이 없는 라인이에요. 그쵸? 불라는 더 검어질 게 없잖아요. 그 자체로 검으니까. 근데 이제 하이엔드 만다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뻐질 게 많이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죠? 이런 친구들 너무 이쁜 만다린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아이예요. 형 내려와봐. 친구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만다린이고요. 이쁘죠? 하이엔드라서 이 친구들은 뭐 다 나갈 아이들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그쵸? 이게 확실히 고화질로 찍으니까 얘가 힘들어하네요 핸드폰이. 아 얘 진짜 너무 이쁘겠다. 요런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아 요런 정도의 느낌. 이게 딱 검붉은 타입의 예시 같아요. 요 친구도 검붉게 좋겠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이제 블랙블러도 만다린 타입도 좀 있고 사실 너무 잘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아이들도 있고 만다린은 애기 때가 제일 못났습니다. 와 이쁘다 얘도. 얘 너무 이쁘다. 얘 너무 이쁘고 얘 너무 이쁘다. 이쁜 애들 추성이에요. 블러는 어린애들도 지금 많아가지고 그죠?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사이즈가. 저 때는 이제 제가 몰랐어요 있는지도. 어이 여기서 입고 어떤 쌍둥이 이렇게 입고 왔고 이뻐가지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뻐서 오시면 만다린 볼라면 뒤쪽으로 오시면 돼요. 너무 이쁘죠? 아, 친구가 진짜 이쁘다. 전 얘가 제일 좋아요 여기서. 이런 애들은 제가 분양 보냅니다. 제가 키우고 싶어도 보내야 돼요.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밥 없어. 그렇고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아 맞다 얘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가 헤트램퍼 헤사이퍼 사이에 나온 애거든요. 트램퍼, 스노우 트램퍼 WI 사이퍼나 아니면 이 블리자드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좀 봐야 돼요. 그럼 WI는 확실히 들어갔고요 지금. 아 미치게 이쁘네 그죠?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스트라이프 보세요. 이게 사이퍼 스트라이프예요. 확실히 사이퍼가 이 스트라이프 때문에 WI나 다른 좀 화산 라인에 어울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다 찼어요 여러분들. 여기 다 찼습니다. 제가 언제 다 차나 생각을 했는데 아차 싶으니까 다 차던데. 아 진짜 불라 쪽은 이제 수컷도 이런 퀄리티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다시 한번 농사 시작인 겁니다. 아, 얘는 뭐 확정이죠. 거의 패턴을 갈 거예요.
딱 한 마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수컷 온도로는 불지옥. 단열재들 때문에 열이 안 나가요. 가끔 일할 땐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시면 크레도 많고 가골도 많고 레게도 많고 다양한 애들 많으니까 한번 놀러오세요, 여러분들. 반다리는 진짜 요런 애들이 50이라 요런 애들이 50이라 진짜 아이고야 이쁘죠? 요런 타입 이제 대구 가서 많이 분양하려고. 요런 아이들 나머지는 똑같고요. 토끼들도 오늘 밥 먹었습니다. 아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좀 무섭고요, 만지기는. 귀뚜라미들은 이제 오늘 내일 주문 들어가서 내일 또 올 거예요. 오늘 들어가서 내일 온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도 제가 찜통에서 고생을 좀 해가지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영업 시간을 제가 이제 주말 평일 모두 8시로 줄였습니다. 휴무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시간을 딱 1시간 줄였으니까 좀 양해해주세요. 사실 8시 후엔 사람 안 와요. 그렇긴 해서 좀 양해해주시고, 제가 대신 쉬지 않잖아요. 맨날 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뭐 크게 특이사항 없고, 이제 7월 15일날 이제 대구에서 열리는 행사 제가 좀 기대가 있거든요. 큰 행사보다 좀 더 기대가 돼요. 여튼 아랫지방은 제가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한번 놀러와 주세요, 여러분들. 그럼 저는 대구 행사 때나 한번 인사드릴게요. 유튜브를 중간에 한번 정도 더 찍겠죠? 그러니까 한번 놀러와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